앞으로 한 달 동안 성능 시험을 무사히 마치면 한국도 이제 인공위성을 직접 발사할 수 있습니다.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위성항법, 즉 KPS 개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. 우리나라가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협정에 서명하면서 우주 탐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습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미사일 지침 해제는 우리가 미사일 주권, 무인기 및 드론 주권, 우주 주권을 찾았고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? 예,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산업 경제 과학의 영역으로서의 우주를 늘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될 텐데 정부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? 예, 우선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국가우주위원회 자체가 그동안 과기부 장관이 그 위원장이었다면 일단 이번에 법을 개정해 주셔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서 이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중에서 국방안보 분야의 실무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우주개발진흥의 실무위원회 두 축으로 투트랙으로 앞으로 이 분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. 10월 21일 날 누리호가 발사되죠.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. 네.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? 뭐 지금으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것이 발사 성공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어느 수준의 발사체 강국이 됩니까?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위권 정도의 그런 11위고 규모면에서는 7위로 봅니다. 이렇게 우리는 노력하고 있죠. 우주에서도 아르테미스 협정이나 한국형 KPS, GPS를 만든 KPS를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.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? KPS 사업은 의원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적 난이도 등을 보면 내년부터 약 한 13, 14년이 걸리는 좀 지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. 의원님께서 그다음 뭐 아까 발사체 이야기, 발사체 이야기는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나사와 같은 우리도 우주청을 설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우선 뭐 과기부에 우선 요 전체를 좀 기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두면서 일을 진행을 하다가 정말 지금 단계가 되면 이제는 한 부서 정도가 있어야 이게 일이 진행될 거다 할 때쯤에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뭐 새로운 정부 기구를 만드는 것은 조금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. 네, 우주는 앞으로 안보 영역까지 확대됩니다. 그래서 군에서도 합동전략사나 우주사령부 이런 사령부의 창설 준비가 시급한 과제입니다.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뭐 정부 내에 조직을 늘리는 문제를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우리 하시는 바 앞으로 또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원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.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. 계속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